네, 마켓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또뭐 미국 증시 흐름 봐야죠. 네. 아, 엔비디아 조정폭이 예상보다 좀 깊습니다. 우리 그 전에 올해 초쯤에도 한번 이렇게 흔들린 적이 네. 있었잖아요. 그러고 다시 가기는 했는데 지금의 흐름을 좀 한번 점검해 본다면 어떻게 보셨어요? 예. 뭐 엔비디아는 작년 이맘때도 비싸다 그랬고 저도 거기에 동참했었고 네. 그러다가 거기서 또. 또 이제 AI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얻어서 확 달려왔고 그런 상황이죠. 지금 뉴욕 증시가 장이 좋은가요, 나쁜가요? 참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? 사실 집중된 종목들만 갔었잖아요. 근데 이 종목들이 쉴 때, 그리고 다른 쪽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그래도 뉴욕 증시 괜찮은 것 같은데요. 그런 생각도 들고 네. 우리 시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뭐 이런 아니면 일부 섹터에 막 독주 이후에 차분해지니까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잖아요. 네. 그동안 지수는 오르는데 보면 장 끝나고 보면 하락 종목이고 한두 훨씬 배 많았죠. 많고 네. 이런 식이었는데 이 준비한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이 말씀이었거든요. 기억나시죠? 이 네. 차트 갖고 와서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보낸 원고에 이렇게 썸네일을 달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달았던 저 나름의 제목이 이랬습니다. AI발 랠리의 첫 고비고 추가 조정 염두에 둘 때다 하는 게 네. 지난주 금요일 얘기였는데 맞아요. 근데 지금 어젯밤 말이죠. 미국 증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뉴욕 증시는 너무 좋다? 예. 느낌표 물음표 네, 이것도 저 같이 제가 있네요. 좀 비겁하죠. 단정을 못 짓겠어요. 지금 보니까 얘가 다 이렇게 지수를 갉아먹었지. 나머지 보시면은 뭐 컨슈머 시클리컬 뭐 이쪽에 헬스케어, 인더스트리얼, 뭐 파이낸셜 할것 없이 커뮤니케이션 이쪽에 오른쪽이 더 많잖아요. 네. 그죠? 오른쪽이 더 많고 여기 보시더라도 오른 종목 57.4%, 빠진 종목 38.7% 어제 하루. 신고가 64.6%, 신저가 35.4%. 51 이평선 위에 있는 게 53.5%, 밑에는 이런 식이에요. 이걸 좋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쪽에 지금 돈이 몰렸다가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이 강해지는 거 네. 아닙니까? 독재했던 쪽이. 독재했던 네. 쪽이에요.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현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제 보니까 밤중에도 이렇게 그 관련해서 120불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뭐 갑론 을박이 있었는데 누가 그 장담을 하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꺾였으면은 어디까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할까도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어디까지 좀 하방을 염두에 둬야 될지. 어디까지 조정이 가능할까? 그리고 또 물타기가 되었건 신규 진입이 되었건 어디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는 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니다. 접근해 보면은 지금 3% 어제 한 6점 한7% 가까이 해서 네. 거의 사흘 동안에 13%가 빠졌으니 맞아요. 이제 기술적으로 말하는 조정 장세 내지는 약세장으로 진입한 건 맞아요. 이 종목만큼은 거기다가 21선 물고 내려왔잖아요. 21선 물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못해 요거. 지난 4월 달에도 살짝 조정이 있었고, 그 네. 이후에 이제 한번 쫙 땡겼고, 이 무렵에 이제 주식 분할 효과를 좀 봤고, 네. 그런 상황에서, 그러면 21선도 물고 내려갔으면은, 그 다음에 진짜 이 종목에 수급 측면에서 계속해서 받쳐줄 만한 세력과 돈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이 61선을 하고 부딪혀야겠는데, 시간이 가면서 이게 그냥 뭐 원웨이로 가겠습니까? 여기도 왔다 갔다가 있겠죠. 네. 얼추 뭐 그러면, 이거 최종 마지막 요 올렸던 거의 절반 거기에 108불이네요. 네. 그래서 108번 내 각오를 해야 되나? 아, 그래서 그래서 108번 내고 61.8%는 딱 100불이 나오네요. 그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이 파동에 또 이렇게 1.618배 쭉 땡겨 봤더니 작년 5월이네요. 이때도 갭이 있죠. 요날 재밌었습니다. 휘치는 그때 또 뭡니까? 부채 협상이 뭐 난항을 이루고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내린 게 아니고 신용 등급 내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던 네. 날인데 엔비디아는 그때 실적 발표 나오면서 하루에 24% 넘게 급등했던 날입니다. 네. 그레벨하고 얼추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 가겠습니까? 이제 다만 이 이동 평균선들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받쳐주겠느냐 하는데 이걸 볼것 같으면 지금
저가 매수를 너무 서두를 때는 아니에요. 이제 시작이에요. 네. 이제 시작이고 시작이라 해서 논스톱으로 빠진다는 건 아닙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왔다 갔다가 있겠죠. 조금 큰 그림을 볼까요? 조금 큰 그림을 보면 위클리로 보겠습니다. 위클리로 볼 것 같으면은 2022년은 연준이 뭐 긴축한다고 다들 허우적거릴 때고 네. 그러고 나서 돌아왔던 이 파동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38.2% 그리고 얼추 시간적으로도 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갔을 때 이 구름대도 받쳐주고 38점 이게 90불이네요. 아. 그래서 저기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은 듭니다. 얘도 보면 지금 이제 막 저가 매수를 서두를 때는 아니라는 것이고 장중 뭐 단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달라들겠죠. 이 바닥에도 네.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같이 엔비디아하고 이제 묻어서 다니는 애잖아요. 네네. 이 친구가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.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는 거죠. 보자는 거죠. A, B, C가 남았을 거 아닌가? C파동. 이 한 차례의 AI발 열풍에 달라들었다가 왔는데 이걸로 조정 끝이라고 하기에는 다만 이 C파의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 싶은데 여기서 조금 밀릴 각오는 해야 되겠다 하는 네. 생각.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. 그런 정도고.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이 생각이 드네요. 작년에 저 여의도에서 좀 이렇게 주식 좀 한다는 기관이든 개인이든 했던 말이 너무 2차전지만 갔을 때 2차전지가 좀 진정이 돼야 장이 산다 했는데 다른 종목들이 올라올 수 예. 있다였죠. 지금 네. 약간 그런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죠. AI 무슨 뭐 엔비디아 이런 쪽에 쏠렸던 것이 조금 이렇게 분산이 되는. 네. 네. 일단 여기서 한번 챙기자. 그 돈이 또 뭐 주식시장 빠져나오게 하겠습니까? 네네. 또 이제 딴 데로 가다 보니 여기도 지금 확실히 순환매 성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의 흐름을 굉장히 잘 봐주셨었거든요. 네. 그 관전 포인트를. 네. 그리고 버틸 때는 버틸 수 있다에 대한 말씀 주셨고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이런 소화하는 과정이 네. 있을 수 있다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홀로 너무 잘 갔다 보니 그러니까 집중대전 쪽에서 이제 좀 쉼을 줄 때 다른 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, 분산 여부도 지켜봐야 되겠고 또 이번 주 주목할 이벤트 우리 미국 대선, 토론회 예, 예. 어떻게 또 관전 포인트를 두고 계세요? 무슨 뭐 PC 지표 이런 것보다도 저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날 프롬프트도 없이 원고도 없이 네. 딱 펜 하나 들고 물병 하나 들고 와서 두 분이 이제 붙는 거 아니에요? 네, 네. 재밌을 것 같아요. 배틀. 네. 1차 TV 토론인데 네. 이거 제가 요거 오늘 보니까 포천지인데 아요 제가 제목을 안 바꿨네요. 죄송합니다. 네. 굳이 제목을 달자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그 범죄도시의 그 마석도 형사가 말하는 진실의 방으로, 진실의 방으로. 예, 그게 이제 떠오르는 그 대목인데 포천지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. 미국의 내셔널 debt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it's time to tell the truth입니다. 이제 그 진실을 한번 얘기할 때가 아니냐. 네.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. 재정 적자가. 예, 여기에 대해서 네. 한번 할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사진이 떡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말풍선 한번 달아봤습니다. 일단 빚내서 쓰고 보자는 거 그건 뭐 트럼프는 안 그랬냐.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. 트럼프 때도 그랬죠 뭐. 네가 이 자리에 앉아봐라. 뭐 정치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봐라. 뭐. 네. 나라 빚이고 어쩌고 일단 돈 뿌리면 다 좋아하는데 뭐. 그렇죠. 그 행까지죠. 네. 그러고 나서 뭐 또 국가 재정이 뭐 하면 또 뭐 저기 불러서 또 뭐 청문회 하면 하든지 뭐 한번 으쌰으쌰해서 네. 걱정하는 척만 하면 되는 거지 일단 쓰고 보자는 건데 네. 국가 부채도 국가 부채고 이거는 미국의 미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입니다. 네. 내가 봐서는 이 두 양반 똑같아요. 이 분야만큼은 이 분야만큼 똑같을 것 같은데 돈 쓰고 보자는 쪽은 네. 그런데 이제 발언 중에.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조금 궁금합니다. 네.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달러에 관해서 조금 언급이 나올지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달러 너무 강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. 네. 연준 너무 무식해 또 이럴까. 그 발언에서 또
가져가는 이제 파자 파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. 환율 측면에서도 네.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 이벤트까지 말씀해 주신 만큼 금요일에 오시면 또 아침부터 더 말씀 들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